저희가 계약 비밀 유지 원칙도 있고 그런 거 대외적으로 공표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실상은 기사를 돈 주고 파는, 사고 파는 그 매매 행위다. 서거차도에서 계속 추적을 해왔기 때문에 이 AIS 데이터가 누락이 된 구간에 대해서도 레이더 영상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는 열 사람이 한 걸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평화적인 시민 민주운동.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원전 묵시록 2014. 오늘은 원전 이익집단이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으로 공격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는 실태를 짚어보겠습니다. 뉴스타파가 원자력과 관련된 여러 기관들의 홍보 예산을 모두 모아봤더니 1년에 무려 2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돈은 모두 우리가 내는 세금과 전기료에서 나온 건데요. 드라마나 퀴즈 프로그램에 원전을 홍보하는 내용을 끼워넣기 위해서 수억 원이 사용되기도 하고 짤막한 홍보성 기사 한 건을 쓰는 대가로 신문사에 천만 원이 넘는 돈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방송 홍보 실태를 조현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5천만 원을 향한 불꽃치는 도전이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대표 퀴즈쇼 1대 100! KBS ETV에서 방송되고 있는 퀴즈 프로그램입니다. 에너지 철학에 동참하는 특별한 백인 한국수력 원자력 영광발전 본부 한국수력 원자력 고리발전 본부 한국수력 원자력 원자력 에너지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내용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영국 과학자 제임스 러블록은 저서 네모에서 21세기 말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효과적인 재생에너지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화석연료보다 이산화탄소 발생이 훨씬 적은 원자력 에너지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라고 했다. 네모는 아 근데 안 도와주네요. 문제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아, 그래요? 네. 잘 판단해보세요. 원전과 관련된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문제도 나옵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이 나라에서 발주한 약 47조 원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공사를 수주했다. 우리나라 제2의 원유 수입국이기도 한 이 나라는 1번 2010년 1년 동안 KBS 퀴즈 프로그램에는 원전을 홍보하는 문제가 한 달에 하나씩 꼭 출제됐습니다. 한수원 직원들도 자주 출연했습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었습니다. 한수원은 KBS에 돈을 얼마나 주고 이 문제들을 내게 했을까? 계약 조건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약 비밀 유지 원칙도 있고 그런 거 대외적으로 공표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뉴스타파는 국회 백재현 의원실을 통해 한수원의 홍보 예산 내역을 받아 확인해봤습니다. 정답은 4억 원. 물론 이 돈은 우리가 낸 전기료에서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협찬 조건은 1년 동안 한 달에 한 차례 원자력 관련 문제 출제, 한수원 직원 출연, 협찬 자막 광고였습니다. 2012년에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KBS 1대 100에 3천만 원을 협찬했고 같은 해 원자력문화재단은 KBS 퀴즈 대한민국에 역시 3천만 원을 협찬했습니다. 이 돈들도 모두 우리가 낸 전기료입니다. 여러 번 퀴즈 문제가 원자력 관련해서 나간 거고 예, 그런 걸로는 알고 있는데 예. 날짜를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료가 이제 저한테 다 없다가 그래서 지난 2012년 시청률 40%를 넘기며 인기리에 방영된 KBS 주말 드라마 의사인 남자 주인공이 부모님을 모시고 건강검진을 하러 간 장면에서 뜬금없는 대사가 등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친구들아. 네. 아, 저 선생님. 방사선 종양학 세미나 발제 선생님이 하신다면서요? 어, 그렇게 됐어. 축하드립니다. 방사선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는지를 설명하는 대사가
드라마 흐름과 별 상관없이 끼어듭니다. 이 양성자를 이용한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어린이 환자는 10년 완치율이 무려 80%에 이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 대사들도 역시 공짜는 아닙니다. 원자력문화재단은 KBS 드라마 넝쿨째 굴러온 당신에 이 대사들을 넣기 위해 1억 6,5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가 더 안전하고 정확해 정상조직 손상도 최소화할 수 있고 컴퓨터로 계산된 그 방향과 세기로 종양조직만 치료할 수 있으니까. 최근에 미국에서도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가 훨씬 더 각광받고 있어요. 치료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요. 이 드라마의 원자력, 에너지 관련 내용은 8번 등장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사 하나에 국민들이 낸 전기료 2천만 원이 지불된 셈입니다. 그 얘기 뭐 방사능 뭐 원자력 협회인가 뭐 어디 얘기는 들었었는데 네. 예, 뭐 방사능 치료 네네. 그런 얘기 한 번 정도 들어간 것 같고 나머지는 저는 잘 기억나는 게 없네요.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가 발생한 2011년. KBS는 연말에 원자력과 관련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방송합니다. 캄캄하기만 했던 전쟁의 폐허 속에서 과학자들은 제3의 불 원자력을 밝히기 위해 사투를 벌여왔다. 이 프로그램은 원자력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현재 한국은 원전 21기를 보유한 세계 6위의 원전 강국으로 우뚝 섰다. 한국이 세계 6위의 원전 대국으로 성장했다고 치켜세웁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탈핵 여론이 높아지던 시기에 엉뚱하게 한국의 원자력 도입 과정을 미화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한 겁니다. 이 프로그램에도 원자력 문화재단의 돈 3억 3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2011년도에 후쿠시마 그 사고가 있었잖아요. 시기적으로 이렇게 제작하시는 입장에서도 조금 뭔가 민감한 좀 그런 게 있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뭐 저 그런 민감한 부분은 다루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다. 원자력 이익 집단이 전기료로 조성된 돈을 이용해 방송사를 마치 핵발전의 홍보기관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KBS뿐만 아닙니다. 지난해 7월 전력 문제를 다룬 YTN의 다큐멘터리. 원자력 발전소 앞에서는 가족들이 캠핑을 즐기고 있다. 이들에게서 원전에 대한 거부감은 찾아볼 수 없다. 이 지역의 학생들은 원자력 발전소로 수학여행을 갈 만큼 원전에 대한 안전을 확신하고 있다. 이 장면은 최근 한국을 방문한 일본 사진작가가 공개한 사진 속 풍경과 비슷합니다. 오베노 히토타치가 가장 경악스러운 사진이 これです. 일본인って 일体 何だって? 나사키 히로시마를 경험して 방사능에 민감했다고 생각했다면 とんでもねえなと. 원자력 문화재단은 일방적으로 원자력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최근에 와서 이제 국회 지적이라든지 또 사회가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재단에서도 다양한 에너지원, 아까 다른 실장님 얘기했지만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 다양하게 소개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 안에 내용만 제공을 하고 선택은 국민들이 하고 판단을 하도록. 하지만 프로그램의 결론은 대개 에너지 문제의 유일한 대안은 원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원전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세계적인 에너지 경제학자이자 옥스퍼드대 에너지 연구원 알솝 원장. 그는 에너지 수요와 보유 자원 부족을 고려하면 한국이 원전 비중을 높이는 정책은 필연적이라고 말한다. YTN 특집 프로그램에 지원된 원자력 문화재단의 예산은 5,500만 원입니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한수원과 원자력 문화재단, 원자력 환경공단이 방송사에 제작 지원과 협찬 명목 등으로 지불한 돈은 줄잡아 50억 원이 넘습니다. 한수원의 홍보예산 집행내역에서는 노골적으로 친원전 다큐에 지원을 한다는 문구까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 문화재단의 예산은 시민들이 전기요금을 낼 때 함께 납부하게 되는 이른바 전력기금으로 전액 만들어집니다. 원자력이 깨끗하고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 원자력
안전 신화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비용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정서하고 맞지 않죠. 최근에 삼척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86%가 반대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기금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과감히 투자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내가 낸 전기료의 일부분이 전기를 만드는 데 사용되지 않고 특정 에너지인 원자력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이른바 친원전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타파 조현미입니다. 주류 신문들의 행태도 가관입니다. 특집 기사나 인터뷰 한 건에 천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받으면서 핵산업의 홍보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신문의 경우 더 큰 문제는 일종의 협찬 성격인데도 돈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서 독자들은 신문사가 직접 독립적으로 취재한 기사처럼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아예 마케팅팀의 직원이 PD라는 이름으로 기사를 쓴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1년 뒤인 지난 2012년 4월 조선일보 특집 섹션. 큰 제목은 원전 강국 코리아. 총 8페이지 지면에 원자력 관련 내용이 채워져 있습니다. 원자력의 역사와 생활 속 방사선 활용까지 20여 건의 기사가 망라돼 있습니다. 교사들에게 학습 자료로 활용하라며 만든 지면입니다. 하지만 내용은 친원전 일색입니다. 저비용 고효율, 국가 경쟁력 높이고 환경오염 낮추는 원전, 원자력 발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석탄 발전의 1%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높아지고 있는 원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기사는 없었습니다. 이 기사들의 가격은 5,500만 원. 원자력 문화재단이 조선일보에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기사 어디에도 원자력 문화재단으로부터 협찬을 받았다는 고지는 없습니다. 같은 해 3월에는 조선일보 공기업 특집 섹션에 천병태 원자력 문화재단 이사장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화력발전으로 대기오염이 커지는 것을 막고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은 현재로선 원전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사장의 사진까지 원자력 문화재단에서 제공했습니다. 이 인터뷰 기사의 대가로 원자력 문화재단은 조선일보에 1,1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역시 기사에는 돈 받고 기사를 썼다는 사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독자들은 정상적인 기사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천병태 원자력 문화재단 이사장 인터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일단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천 이사장이 직접 인터뷰를 하고 기사를 쓰신 거죠? 네, 아마 그렇겠죠. 재단에서 그 당시에 이제 조선일보에 1,100만 원 그 이제 제작 그 지원 예산이 이제 지출된 게 있더라고요. 혹시 기자님 그거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전 모르겠는데. 원자력 문화재단은 2013년에도 조선일보에 세 개의 기사를 싣는데 5,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한 건당 1,800만 원이 넘는 셈입니다. 두 개의 기사는 재단 관계자 이름으로 에너지 관련 글을 기고한 겁니다. 나머지 한 건은 조선일보 관계자가 원자력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꾸러기 기자단을 동행 취재한 겁니다. 역시 어떤 기사에도 원자력 문화재단의 돈을 받고 쓴 기사라는 언급은 없습니다. 협찬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가 뭐 회사마다 다를 수도 있고 어디서 얼마 협찬 받는다 고지를 다 한다고요? 아니요. 듣도부터 아니요. 얼마? 그런데 꾸러기 기자단 기사는 이상하게도 기자가 아닌 PD가 취재한 걸로 돼 있습니다. 신문사의 PD는 어떤 사람일까? 이게 그 조선일보에도 PD라는 직책이 있나요? 근데 그 어떤 일 때문에 기자는 아닌데 PD라는 직책은 이게 네. 뭐 별도로 지금 아니 무슨 조선일보에만 있는 건가요? 네. 말씀드리기도 네.
기자가 아니라 마케팅 담당 부서 사원이었습니다. 직책이 어떻게 되세요? 사원이세요. 아, 여기 편집국 사원이신가요? 아니요, 마케팅 전략팀 사원. 다른 신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 동아일보에는 세 건의 단신 기사와 원자력 문화재단에서 개최한 행사 알림 광고가 실렸습니다. 여기에 재단 돈 4,4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특별한 계기도 없이 원자력 문화재단의 활동을 소개하는 기사. 원자력 문화재단에서 진행한 체험 캠프를 소개한 1단짜리 기사. 이 기사들의 가격이 건당 1,100만 원 꼴인 셈입니다. 다른 거에 비하면 적은 거고요. 아, 그래요? 저희가 이제 공익적 차원에서 이제 그런 이제 원자력 그런 문제들 좀 민감하니까 저희가 이렇게 같이 후원 사업을 하면서 조금 약간 공익적인 성격도 조금 있어요. 재단은 2012년과 2013년 2년 동안 14개 신문사에 언론 매체 현안 관련 취재 참여 사업 명목으로 3억 6천만 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이 중 3분의 1인 1억 2천만 원은 조선일보에 지원됐습니다. 재단 측은 언론사와 기관 사이의 관행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제 언론사에서 그런 요청이 올 때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언론사에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기획 보도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언론 홍보에서는 보편화된 방식이고 타 기관, 타 민간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관행적인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자는 이 기사만으론 기사 뒤에 숨어 돈으로 언론사를 움직이는 이익 집단의 실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일종의 광고비 성격이라고 보면 광고비는 절대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저희 기관의 설립 목적은 원자력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이 저희 설립 목적입니다. 그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독자들이 보기에는 객관적인 기사인 것처럼 인식하게 되겠지만 실상은 기사를 돈 주고 파는, 사고 파는 그 매매 행위다. 이렇게 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 설령 이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그 언론 윤리 측면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뉴스타파는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원자력 문화재단을 포함해 원자력과 관련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광고와 홍보 사업 예산을 모두 추려봤습니다. 올해 한수원은 원자력 홍보 예산만 100억 원가량을 편성했고 원전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원자력 문화재단, 원자력 환경공단 등 원전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들의 홍보 예산을 모두 합산하면 2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원자력 홍보는 대단히 왜곡이 되어 있어요. 일방적이라는 겁니다. 예산이 일방적으로 쓰이는 문제도 크고 또 내용에 있어서도 대단히 원전은 환경적인 것처럼 그리고 안전한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홍보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큰 문제예요. 원전을 둘러싼 이익 집단 핵 마피아. 이들이 자신의 이익을 견고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원전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라는 환상을 유지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언론은 떡고물을 받아 챙기며 핵 마피아의 홍보기관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김경래입니다. 아르헨티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이제 침범을 해가지고 불법으로 이빨고기를 잡은 어선 인성 3호라는 불법 어선이 이제 부산 감천항에 입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배의 불법 어업에 대해서 규탄하기 위해서 이제 갔었고요. 그 배의 선체에다가 일리걸 그러니까 불법 그만이라는 페인트칠을 하고 불법 어업을 이제 그만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죠. 해마다 그 국제 수산기구의 규율들을 어긴 게 계속 적발돼서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작년에 한국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고 유럽연합은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는데 이런 지경에까지 오게 된 거죠.
불법업 같은 경우에는 이 수산전의 고갈 문제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또 악 영향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자원을 수산 자원을 계속 보존하면서 우리 미래 세대들도 계속 그 먹기 위해서는 물고기가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남의 그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저희 이제 캠페인 메시지고요. 반드시 이제 근절이 돼야 된다고. 세월호는 과연 무엇 때문에 침몰했는가? 정부는 세월호가 급히 방향을 트는 급변침을 한 것이 원인이라고 해왔지만 믿지 못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세월호의 항적을 나타내는 AIS 신호가 29초 동안이나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29초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모른다는 의문은 누군가에 의해 고의적인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뭔가 밝힐 수 없는 이유로 사고가 났을 것이라는 음모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 취재 결과 최근 해수부가 세월호에 레이더 정보를 기반으로 항적을 다시 복원했고 여기에는 이른바 사라진 29초 구간의 항적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안전심판원이 두 달 전 진도 VTS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유지보수업체인 GCSC에 의뢰해 최근 전달받은 자료입니다. 왼쪽은 지난 5월 해수부가 세월호의 선박 자동식별장치 AIS 정보만으로 구성해 발표한 최종 항적 기록. 오른쪽은 GCSC가 세월호의 레이더 정보를 분석해 새로 수정 보완한 항적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레이더 항적을 기준으로 AIS 항적과 비교한 뒤 오차를 보정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추출된 값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월호가 침몰한 4월 16일 오전 8시 48분 44초부터 49분 13초까지 29초 구간입니다. 검찰이 세월호의 급변침 구간이라고 발표했음에도 AIS 신호가 모두 누락돼 논란이 되었지만 레이더 항적을 토대로 세부 항적을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AIS 데이터가 누락이 된 구간은 지금 마우스가 지금 지목하고 있는 이 지점을 기준했을 때 약 29초 앞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의 데이터들은 실제로 AIS 데이터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서거차도에서 계속 추적을 해왔기 때문에 이 AIS 데이터가 누락이 된 구간에 대해서도 레이더 영상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한 해석을 위해선 선박의 회전 운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마찰력이 거의 없는 물 위에서 회전하는 선박의 움직임은 지면에 밀착해서 달리는 자동차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조타기가 돌아가면 선미 부분이 밀리면서 뱃머리가 가리키는 각도, 즉 헤딩 값이 먼저 꺾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동 방향, 즉 코스 값은 즉각 바뀌지 않습니다. 얼마간 원래 방향대로 미끄러진 뒤에야 헤딩 값과 일치하게 됩니다. 다시 지난 5월 13일 해수부가 발표한 세월호의 최종 항적 기록과 항적도입니다. 앞서 언급한 29초 구간이 비어 있습니다. 이 구간의 시작점에서 세월호의 헤딩 값은 140도, 코스 값은 135도였습니다. 끝점에서는 헤딩 값 150도, 코스 값 146도였습니다. 29초 동안 10도, 초당 0.3도를 꺾었다는 얘기여서 급변침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레이더 정보를 기반으로 새로 추출한 항적 기록 속에는 29초 구간 중 9개 시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됐습니다. 각 시점에서의 위도와 경도, 속도와 코스 값이 나온 것입니다. 이 정보를 해도상에 표시하면 세월호의 실제 움직임과 근접한 항적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기존 항적도에서는 누락된 29초 구간이 일직선으로 표시됐지만
세항적도에선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할 때 왼쪽으로 조금씩 밀려가다가 마지막 순간 오른쪽으로 크게 꺾이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8시 49분 9초의 코스값은 134.8도, 49분 13초의 코스값은 145.8도였습니다. 불과 4초 사이에 11도, 초당 2.7도나 꺾는 급변침이 발생한 것입니다. 세월호와 유사한 새 유달호의 최대 각속도가 초당 1.8도로 알려져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엄청난 회전율입니다. 이런 정도의 급변침이 실제로 가능할까? 5,000톤급 이상 선박을 주로 운항하는 한 선장은 타를 끝까지 쓰면 5초에 10도를 꺾는 것은 실제로 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예, 우측으로든지 좌측으로든지 전타로 막 어떤 이유가 됐든지 선회를 계속 하고 있을 때는 5-6점짜리는 선회를 계속 한다고 가정하면 10초가 가는 거죠. 5-6초 동안에도. 이에 따라 세월호가 8시 49분 13초에 임박한 시점부터 급격한 변침을 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일 열린 세월호 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은 사고 직후 조타실로 돌아와 타각 지시기를 봤을 때 15도를 가리키고 있었다면서 조타수가 타를 15도 이상 돌린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번 레이더 기반 항적도를 통해 확인된 변침 각도와 시점은 세월호가 전복되기 직전 급격하게 방향을 돌렸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타수 조모 씨가 당시 전타에 가까운 조타를 했다면 무엇이든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급격한 변침의 이유가 단순한 과실인지 아니면 외부적 요인이나 고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철저한 조사로 밝혀내야 할 부분입니다. 뉴스타파 김성수입니다. 한 명의 열사가 걷는 열 걸음보다는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소중하다고 믿는다. 고 성희보 전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장이 뉴스타파 제작진과의 생전 마지막 육성 인터뷰에서 남긴 말씀입니다. 지난 8일 향년 71세를 일기로 타계한 성희보 선생은 유신 시절 자유언론을 외치다 박정희 정권과 사주의 탄압을 받아서 동아일보에서 해직됐고 투옥됐습니다. 이후 고인은 언론과 시민운동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달 27일. 그때만 해도 성희보 선생은 서울시청 광장 앞을 지켰습니다. 40년 동안 그래온 것처럼 그는 우리 언론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언론은 민주사회 언론은 아니죠. 민주주의 사회 언론은 사물을 국민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이 육하원칙이라고 하는데 육하원칙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누구의 눈으로 보느냐 사물을 예를 들면은 독재권력의 눈으로 보느냐 안 그러면 대자본의 눈으로 보느냐 안 그러면 국민의 눈으로 보느냐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언론은 국민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레기 언론이 된 겁니다. 그것이 선생이 언론과 나눈 마지막 인터뷰였습니다. 68년 동아일보에 입사한 그는 6년차 기자였던 74년 자유언론 실천선언에 참여했고 이듬해 해고됐습니다. 이후 민주화운동에 투신하면서 여러 차례 옥고를 치렀고 87년 6월 항쟁의 승리를 일궈내기도 했습니다. 민주화 이후에는 한겨레 신문의 창간을 이끌었고 초대 편집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결국 언론 시민운동으로 돌아와 대부분의 기간 동안은 거리에서 시민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는 시민들의 힘이 결국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믿습니다. 박정희 시대에는
이러한 모임 자체가 있을 수 없어요. 전부 이러한 얘기 자체를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집회를 기획하는 것 자체가 감옥에 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일부는 정말 아직도 이 저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 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깨우쳐서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하고 직접 현장에 참여하는 이런 현상은 그만큼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다는 징조고 이 변화의 힘이 한국 사회를 진짜 바꾸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9월 24일 광화문 광장. 언론인들의 세월호 특별법 촉구 단식 현장을 찾은 그는 몸이 불편한 가운데도 함께 단식했습니다. 국가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국론의 분열. 그 배후에는 언론이 있다는 것이 송이보 선생의 생각이었습니다. 동아일보도 그렇습니다. 친일에서부터 시작을 했어. 친이승만, 친박정희. 그 다음에 친전두환, 그 이후에도 계속 우리 초국격 자본의 앞잡이가 된 이러한 언론이 지금 2020년이면 앞으로 지금 6년 남았으면 100년이라고 그럽니다. 이러한 언론이 100년 동안 그런 식으로 한국 사회에서 주류 언론을 살아남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 민족의 대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제 조선이나 동아는 이 사회에서 도태돼야죠. 결국 선생은 동아일보의 사과를 받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시대의 무거움을 짐지는 동안 한 가족의 생활을 온전히 감당해야 했던 아내 장년희 여사에게도 사과의 말을 건네지 못했습니다. 예의 없다고 이제 마누라 고생 이렇게 수고했다고 맞다 소리가 나왔다고 맞아요. 꼬자고 뜯었어. 꼬자고 뜯었다고. 그러고 자신이 걷는 길이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고단하게 하는 길인 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은 결국 가장 노릇 대신에 거리의 운동가를 선택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자유언론을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투사였습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는 열 사람이 한 걸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평화적인 시민민주운동, 평화적인 경제민주화운동, 평화적인 평화운동 이러한 운동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러한 운동이 다시 대대적으로 일어나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되면 저도 거기에 한 축에 대해서 열심히 같이 운동할 겁니다. 송이보 선생이 돌아가신 지금은 75년 선생이 박정희 정권에 의해 해직되고 투옥될 때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87년 6월 항쟁으로 군사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이후 최악의 언론의 겨울입니다. 이 겨울이 무서운 것은 겨울이면서도 겨울이 아닌 줄 착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독재 정권이 강철 군화로 언론 자유를 짓밟았지만 지금은 정권이 장악한 공영 언론에 더해서 시장 논리로 무장한 보수 신문과 정편들이 그 영향력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송이보 선생의 말씀처럼 국민의 눈이 아닌 권력과 자본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언론들이 창궐하자 민생은 피폐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희망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깊은 언론의 겨울에 또 한 분의 스승을 잃는 것은 배인 가슴에 쓴 소주를 붓는 것 같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40년 전 30대 초반의 가장이었던 그를
동아일보에서 쫓겨나게 했고 평생을 풍찬 노숙하게 했던 그 꿈이야말로 그때나 지금이나 변치 않고 아름다운 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희보 선생의 영전에 나직히 외쳐보고 싶습니다. 자유언론 만세. 감사합니다.